뉴스타트라는 것은 이게 병만 낫는 것이냐? 오늘은 이제 병 없는 사람, 병 난 사람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장수를 원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 다 병 난 걸로 치고 이제 장수가 목표입니다. 자, 지금 이 수명을 늘리는 이 장수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놀랍게 발달한 부분이 뭐냐면 이 텔로메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색체가 있어요, 그렇죠? 염색체 여기 이제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죠, 염색체.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 끄트머리에 특별한 부분이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있어 양쪽에 있는데 이거를 텔로메어라고 그래요. 텔로메어라 근데 텔로라는 말은 텔레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텔레폰.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폰으로 전화기를 텔레폰이라고 그러죠. 텔레폰은 통화하는 전화선의 양쪽 끝 안에요. 그래서 나도 한쪽 끝이고 상대방은 그 반대편 끝이고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메어는 뭐냐 토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막. 그래서 염색체 토막인데 양쪽 끝에 있는 그 토막들을 텔로메어. 그러니까 막 우리 말로 하면 끄트머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염색체마다 저 양쪽 끝에 텔로메어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요게 요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이 끄트머리 토막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 살았다, 곧 죽겠다 싶으면 텔로메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여기만 이렇게 한 토막 남아있으면 곧 죽을 사람이에요. 조금마저도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빨리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명이 길지 못한 사람들은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텔로메어가 잘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큰 병에 걸리지 않고도 빨리 죽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래오래 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텔로메어가 한 토막 한 토막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달라. 그러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는 운일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자, 여기 이제 염색체인데, 텔로메어. 이 텔로메어는 이렇게 본래 이만큼 길었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 나가고, 요것밖에 안 남았어. 그 요것마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죽어.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암세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가, 그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 암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배양을 하면 정상세포들은 텔로메어 또 조금 떨어져 나가고, 또좀 이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 이 암세포들은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갔냐 하면, 또, 다음번에 보면, 또, 안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도로 회복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정상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 일정 기간을 배양을 하면, 세포 분열을 한 60분 내지 70분 하면 반드시 텔로메어가 다 떨어져 나가서 죽어버려. 근데 암세포들은 텔로메어가 다 떨어져 나간다 싶으면 또 텔로메어가 생겨가지고 얘들 안 죽어.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실험실에서 키우면 이게 장수하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그 깊은 흥미를 가지고 텔로메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인들의 세포, adult cell들은 이 초록색 텔로메어가 자꾸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면은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죽어요. 자, 그런데, cancer cell, 암세포들은 여기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갔는데, 새 텔로메어를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만들어서 또 붙여. 자,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린 건강한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 뭐 요즘 100살 넘었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 김형석 교수님 보면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철학을 가르쳤어요. 아주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그 당시에 제가 학생 때 뵀을 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뭐 요즘의 모습이나 그 당시 모습이나 그렇게 말랐어. 마르고 그리고 이렇게 좀 기운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목소리가 잔잔해. 잔잔해요. 그래서 그 톤이 아주 부드럽고 잔잔해. 이렇게 무슨 격정적이거나 이렇지 않고 잔잔해요. 그래서 참 저런 분은 참 처음 봤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지금 한 시간 내내 아주 기분이 잔잔해. 내 듣는 기분도. 근데 뭐 그렇게 강해 보이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죠? 잔잔해. 그러면서 얼굴에 항상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어. 근데 요즘 보니까 그분이 104세, 105세가 됐대. 그분이 뭐, 힘이 세고, 뭐, 건강하고,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경어를 쓰고, 아주 잔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지금 104세인데도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야. 진짜 장수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 장수는 그 잔잔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빨리, 텔로메아가 빨리 떨어져 나가서 빨리 죽는 사람들,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텔로메아가 떨어져 나가기만 하지,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다시 갖다 붙이지를 않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 살려면, 장수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텔로메어, 본래 있던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떨어져 나가더라도,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 그러면 새 텔로메어를 이렇게 이 새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주는 물질이 이 노란색 물질이야.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부릅니다. 텔로메라제라는 말은 이 텔로메어를 생성시켜서 만들어서 또 새롭게 갖다 붙이는 물질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 이 텔로메라제, 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 텔로메어를 많이 만들어서 자꾸 갖다 붙이니까 오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장수하는 사람은 무슨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텔로메라제. 그 노란색 물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노란색 물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텔로메어 많이 갖다
붙이는 사람은 많이 이텔로멜 많이 이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을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안 만들어낼 거고, 맨날 화내고, 미워하고, 증오심에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은 노란색 물질 잘 안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그 그냥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야. 생기야. 사랑이. 그래서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의 주체는 어디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생기를 받으면, 받으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무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돼. 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내가 실천은 잘 할 수 없을지라도. 왜? 왜 실천은 내가 잘 할 수 없어? 내 유전자는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야.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유전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유전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미워하도록 유전자에 딱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하고 욕을 해도 째려봐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데, 그렇죠? 내 유전자도 안 꺼지고. 근데 내 유전자를 끄더라도 나는 그냥 미워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야. 본능이요. 그거를 또는 본성이라고 불러. 우리들의 본성은 죽음의 본성이야.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일에서 조건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미워하고 화를 내고 하면서 내 유전자를 끄는 이것이 죽음의 본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죽음의 본성, 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사실은 죄, 곧 사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죄를 자꾸 하나의 행위를 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행위가 도덕적이라도 우리의 본질, 본성 자체가 뭐예요? 사망적, 죄적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나쁜 짓은 안 해도 우리의 내면의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본성은, 본성은 나쁜, 나를 죽이는 본성이야. 사망의 본성. 그러다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 더 병이 빨리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본성은 화내고 싶고, 본성은 미워하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인데, 주위에서, 우리 문경이는 너무 착해. 이런 착한 애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문경이는 지가 진짜로 착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이제 막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욕 안 하려고 막 속에서는 욕이 막 튀어나오는데 욕 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너무 많이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좀 필요해. 왜?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화내도 사랑할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나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고 좀 할 말 하고 싶을 때 뭐예요? 하고. 이제 그래서 왜 어차피 나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행동을 해도 내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 말씀에 요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구나. 라고 배울 때, 우리 유전자들은 어떻게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그 사망의 본성이 생명적,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으로 본성의 맛을 조금씩 볼 때마다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조금씩 켜지면서 결국은 남들보다는 그 죽기는 죽지만 남들보다는 오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김명석 교수님을 제가 젊을 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약골이에요. 키도 자그마하시고 살도 안 찌고 그냥. 항상 생글생글 안녕하세요 이렇게 꼭 여자 같았어. 그래서 여자 같이 사면 오래 사는 거다 싶어. 왜요? 본래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까? 여자는 여자 같이 사니까. 그렇죠. 왜? 여자는, 우리 남자들은 자꾸, 큰 것에 관심을 둬. 그렇죠. 무슨, 뭐, 사업. 뭐, 이래가지고, 사업에 뛰어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자들은, 요리하는데,
손자, 손녀들 뭐요? 기저귀 갈고 그러면서 이뻐 죽겠고 아이고 요거 요거를 그냥 다 깨물어 보고도 싶고 그런 마음들 그런 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남자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이제 남자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생산하는 그 양이 점점 늘어가서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좀 여성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여성들은 정반대로 젊을 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젊을 때는 얌전하고 착했던 잔잔했던 여자가 막 남편을 막 때리고 막. 근데 여자도 끝까지 잔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참 약골이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잔잔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분 강의를 참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인데 그 독실한 기독교인일수록 그 나타나는 좀 꼬리타분한 그게 있잖아요.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뭐를 강조하고 뭐 이런 거를 전혀 안 해요. 차분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완전히 무신론자였는데 불구하고 제가 저 혼자 생각에 내가 어떻게 저 기독교인 교수님을 좋아하지?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화를 냈어. 나는 무신론자인데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 교수를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결국은 잔잔하다는 말은 우리 뇌파로 치면 무슨 파야? 알파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옛날에 막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애들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 미국서 그 뉴스 센터에서는 그때 조금 가면 잔잔한 호수가 있었어. 호수나 그 강가 에 가서 물이 흐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는 알파파가 뭔지도 모르실 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물 흐르는 걸 보고 있거나 호수에 잔잔한 바람이 살짝 불면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 그게 알파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 말씀이 어떤 때 떠올라. 떠오르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하고 있으면 그 내 마음이 잔잔해져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잔잔함으로 인한 알파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 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편안함을 느끼잖아.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목욕탕에 물 없는 비목욕탕에 들어가면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물을 적당히 데워서 그렇죠. 여보, 나 물 받아놨으니까 좀 들어가서 쭉 쉬어.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게 알파파의 위력이야. 그 물 속에서 좋다. 그 물 없는 빈 목욕탕에서 들어가서 하면 그 미친 놈이지. 왜 그렇게 다를까?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물의 힘이 대단해. 물의 힘이 이게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 저는 이 너럭바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제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그 물 있잖아요. 물 흐르잖아. 거기서 그래서 이 조경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이제 그게 참 재밌는 일이야. 왜 내 몸이 내 피부가 물에 접촉을 하면 좋을까? 그거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일생 동안에 가장 편했던 때가 언제게? 그 엄마 뱃속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 그러면서 나와. 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던 때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를 우리는 무의식 속에 그런, 뭐예요?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슨 반사라고 그래? 조건 반사라고 그러죠. 조건 반사.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왜냐하면 이제 그 알파파가 탁 되면 그 순간에 알파파가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뜻에 반응하니까 내가 목욕탕 물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거는 목욕탕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간 느낌은 그 옛날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그때 가장 편안했던 그 감을 이제 조금 반사적으로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엄마 뱃속에서처럼 평안하다. 이제 이렇게 느꼈을 때 세로토닌 그런 이제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그게 켜지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현상을 편안한 현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잔잔하고 편안하고 세로토닌이 계속적으로 잘 생산되어서 그렇게 잔잔한 마음을 가지게 돼. 그 잔잔한 마음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이라는 것은 무엇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요. 사랑 속에 있는 거지. 그렇죠. 어머니 뱃속은 그 엄마가 나를 참 사랑한다. 그래서 이 임신 중에 엄마의 정신적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임신은 했는데 엄마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받으면 엄마가 맨날 뭐 베타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기 유전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말이 맞아. 임신했을 때는 뭐를 해? 태교. 태교는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된다. 막 엄마가 막 임신해가지고 누가 너무너무 밉고, 이제 그러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건강에 참으로 안 좋은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그래서 며느리가 그거를 너무 많이 당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이제 이런 나쁜 영향을 다 이렇게 대대로 미치는 거야. 근데 성경 보면 그런 죄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3, 4대까지 죄가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도록, 충분히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파파를 유지하고, 알파파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결국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디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우린 자꾸 무슨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짓 하면 혼낼 거야, 자꾸 그런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제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멋있게,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의 90%는 다 뭐예요? 시적으로 썼어요. 시. 시체야. 시어체야.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을 자꾸 사실적 또는 실제적, 학문적, 논리적 표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 구약 성경이 시적인가?
이렇게 시적으로 사랑을 표현했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금방, 자,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알파파로 인하여,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이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장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말씀을 잘 듣고 살면 너희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런 말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 돼버렸어.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2부 세미나 남으면 참 좋겠지만,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1부 세미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신 만큼, 사실은 2부 세미나 말씀을 사실은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이거는, 그냥 반도 못 들어. 그러니까, 뉴 스타트 강의를 듣는다 할 때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물 마실 거 마시고, 딱, 뭐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채비를 차려놓고 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박수치고 아멘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알파파가 다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꾸 그 생각이 이렇게 맴돌게 돼. 참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그게 아까 박사님 강의 중에서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었지? 그럼 그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 그래서 다시 내 눈으로도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생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텔로메라이제가 풍부히 생산돼서 잔잔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장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